충남도의회가 충남 상급 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. 정병인 의원 등은 건의문을 통해 상급 종합병원 한 곳당 충남은 약 210만 명을 진료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인프라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.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,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. 최근 제5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서 기존 2개였던 충남 지역 상급 종합병원이 1개로 축소된 바 있습니다.